자, 37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시 나오고 뒤에 투가 나왔네. 그러면은 투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겠죠. 자, recognize 하면은 인식하다. 자, 그랬을 때 자, the nature of mathematics. 자, nature 하면 특성이란 뜻이죠. 근데 무엇의 특성이야? 바로 수학. 그리고 두 번째로는 the very radical. 자, 그 굉장히 급격한 abstraction. 자, 추상화죠. 그런데 자, that it involves. 그것이 수반하는, 즉 뭐야? 수학이 수반하는 그 엄청난 추상화. 이 두 가지의 특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아, 이 글의 소재가 뭐야, 지금? 아, 수학과 그 추상화. 이것의 특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소재를 잡으실 수 있겠죠? 자, 근데 그러고 나서 이 갈릴레오랑 데카르트랑 뭐 휴진스 그리고 뉴튼 이 사람들이 모두 어땠대요? 자, 모두 produce 만들어냈대요. 무엇을요? formula. formula 공식이죠. 공식을 만들어냈대요. 자, 그러고 나서 B를 보시면요. 자, in other words 하면은 즉이잖아. 즉. 자, 연결어 즉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앞문장과 뒷문장이 이거 정리, 앞문장에 대한 정리가 뒤에 나오는지 봐야 되잖아. 자, 그런데 day가 나왔어요. day. 앞에 day라고 받아줄 수 있는 거 있니? 나왔죠. 사람들 이름 나왔으니까. 자,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었습니까? 자, create, 만드는 걸 추구하고 있었어요. 무엇을요? A mathematic, mathematical. 아주 수학적이고 추상적인 방식이죠. 근데 우리 way of ing 나왔네. 명사 of ing. 무엇을 하는 명사 이렇게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무엇 하는 방법이야? 바로 자, summing up physical phenomena. 자, sum up 하면 요약하다잖아요. 즉 요약을 하는 방법인 거죠. 근데 무엇을? 물리적인 현상들이죠. 물리적인 현상들을 요약을 하는 그런 수학적이고 추상적인 방법을 만들려 하고 있었대. 즉 그렇다면 이거 아 위에서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공식을 만들었다. 이거를 지금 즉이라고 하면서 다르게 표현을 한 거잖아. 그러면 너무 오기 좋겠죠. 그런데 자 컴마 ing 나왔네. 우리 컴마 ing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뭐야? 분사구문이잖아. 뭘 하면서 이렇게 뭘 사용하면서? 분사구문이죠. 뭘 사용하면서? 수학을 사용을 하면서. 근데 뭘 하기 위해서요? To express patterns. 자 패턴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패턴이에요? 자연 속에서 보여지는 패턴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수학을 사용을 하면서 표현을 하려 하는 그런 수학적 그리고 추상적 방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요거 아 너무나도 훌륭한 1번인 것 같아. 근데 C 한번 보자고 일단은. 확인사살 해야 되니까. 자 C 보면요. Beneath it. Beneath는 아래란 뜻이잖아. 자 그 아래에. 자 근데 우리 beneath로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동사 나왔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주어는 어디 있길래? 주어는 뒤에 있잖아. 강조를 위한 도치죠. 주어가 A 밑에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지금 is 입장에서 앞뒤 바꾼 거잖아.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요? A 밑에 있는 것이 바로 주어입니다. 라고 해서 주어를 강조해줄 수 있는 거지. 동사를 기점으로 우리 앞뒤 바꾸는 거 도치했었죠. 많이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아래 자 그것이 뭘까? 여기서의 그것이라 하면 이게 만약에 바로 온다면은 앞에서 뭐 그들이 공식을 만들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될 텐데 그 이면에 자 우리 lie는 뭐야? lie, lay잖아. 놓여있다는 뜻이죠. 그 이면에 놓여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더 깊은 가정이래. 근데 누가 무엇 한다는 가정이야? 바로 the world is 자 세상이 predictable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ordered 질서 있는 장소다라는 가정이다 이거죠. 그 이면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인데 그 가정의 내용이 뭐야? 동격 대시잖아. 내용은 뭔데? 세상이 아주 예측 가능하고 질서 전형한 장소다라는 가정이다 이거죠. 근데 이거 앞뒤 맥락상으로 좀 안 맞잖아. 얘네들이 공식을 만들어낸 거 그거의 이면에는 저게 저러한 더 깊은 가정이 놓여 있다. 요거보다는 B가 훨씬 맥락상 잘 맞겠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원장 일어나라. 그래서 B를 먼저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B를 먼저 갔어요. 어쨌거나 얘네들이 이런 걸 표현하려고 하는 방법을 찾은 거래. 자, 그런 다음에
대수로 시작했네. That it should be possible for an abstract formula to correspond to nature was.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동사죠. 여기가 동사야. 자, 그렇다면 여기서의 대주어 동사 하면은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이라는 접속사로 나왔어요. 주어가 동사한다는 점. 즉, 근데 여기 안에선 또 뭐가 나왔니? is이 나오고 for가 나오고 to가 나왔네. 아, 그렇다면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 어떠하다? 가능하다. 이거죠. 즉, 추상적인 공식이 자연과 우리 correspond 하면 상응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과 상응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 기본적인 가정이었다 이거죠. 근데 어떤 가정이에요? 만들어진 가정이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바로 자, those.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Those involved in. 포함된 사람들이죠. 어디에? Emerging sciences. 우리 emerging이라고 하면 emerge가 뭔데? emerge 하면은 나타나다. emerging 하면은 신생의, 나타나는, 등장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신생과학에서 관련이 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근본적인 가정이래. 뭐가? 아, 추상적인 공식이 자연과 상응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렇다면 사람들이 공식을 왜 만든다는 거야? 아, 공식을 이용해서 자연과 상응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는 기본적인 가정을 깔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러고 나서. 자, 그러고 나서 아까 나왔던 C. 그러면 이제서야 말이 되겠죠. 자, 이러한 가정 아래에, 방금 나온 이 가정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야? 더 깊은 가정이다 이거죠. 가정이 하나 나왔었는데, 더 깊은 가정이 하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비교급을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 그 가정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더 깊은 가정이야. 근데 누가 무엇을 한다는 더 깊은 가정이야? 세상이 예측 가능하고 질서 정형한 장소이다라는 더 깊은 가정이 그 하에 놓여 있다 이거죠. 그 가정의 내용은 뭐였어? 앞에 있었던 가정은 공식과 내용이 상응해.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어? 세상은 질서 정연하고 그 예측 가능한 장소야.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escaping from the earlier era of crude superstition and magic.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분사 구문인데 무엇을 하면서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그 이전의 시대. 근데 어떤 시대예요? 바로 아주 조악한 superstition 하면 미신이죠. 그리고 마법이죠. 요런 시대를 벗어나면서 그들은, 자, 우리 C 봤네. 우리 이런 지각동사 보면은 어떻게 해요? 두 가지가 나올 것을 예상을 해야 되잖아. 누가 뭐 하는 걸 봐? 그들 스스로가 무엇을 하는 것을 봅니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본다 이거죠. 스스로가 어디에 등장하고 있어? 세계. 근데 어떤 세계야? 바로 이성과 증거가 승리하는 세계죠. 아, 미신과 매직이 아니라 이성과 증거가 우위를 점하는 그런 세계에 스스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다 이거죠. 요런 데에서 벗어나면서. 근데 이게 다 뭐 덕분이다? 수학의 덕분이다 이거죠. 자, 그러고 나서 A 보시면요. 그렇지만, 자, 그렇다면, 이 벗이, 자, 얘네가 이제 이성의 세계로 들어가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이 reason이라는 것, 이성이라는 것이 그 가장 순수한 형태에서는 보여진대요. 어디 속에서? 로직과 이성이라는 걸 따져보니까 그 가장 순수한 형태로는 로직과 수학이 있다 이거죠. 수학 속에 그게 있는 거야, 이성이라는 게. 그리고 was therefore, 그러므로, 자, is이 나왔는데 요 앞 뒤에 뭐가 나왔어요? 2가 나왔잖아. 그러므로 무엇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웠다 이거죠. 예상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뭐라고 예상하는지는 대신 나왔네요. 주어가 동사한다고 기대하는 거, 예상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웠다 이거죠. 그랬을 때 세상이 어떠할 것이야? 원칙적으로는 어떠할 것이야? 자, comprehensible. comprehend 하면 이해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해 가능 아니죠.
이해 가능할 것이야. 그런데 in terms of가 나왔습니다. 무엇의 측면에서잖아. 무엇의 측면에서 이게 이해 가능할 것이야? 바로 자연 법칙이라는 측면에서 세상이 이해 가능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자연 법칙에 대해서 우리 위치 썼네. 위치 쓰고서 이제 수식을 해주죠. 자, 그런데 보면은 이 위치 아래에서, 자, 수식 위치가 나오는데 그 아래에서 지금 전치사로 시작을 했단 말이야. 자, 우리가 만약에 명사 다음에 된 나오고서 동사 나왔어. 이거 우리 자연스럽게 동사하는 명사 가기로 했잖아. 그런데 그 동사 앞에 만약에 전치사 하나가 띵 나왔어. 이러면 해석 자연스럽게 하면 돼. 어떻게? A와 함께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가겠지. 이해됐죠? 이건 뭐야? 수학적 정확성과 함께 요거 하는, 뭐 하는? Determine. 모든 것들을, 모든 사물의 어떤 움직임을 결정하는 그런 자연 법칙. 그런 자연 법칙의 측면에서 세상이 이해 가능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선 결국에는 뭐야? 결론 부분이 나왔지. 따라서 이렇게 공식을 만들고 공식을 통해서 세상, 공식을 만든 이면에는 세상이 논리정연하다라는 가정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성의 세계로 나갔는데 그렇지만 이 이성의 세계를 통해서 사람들은 결국에는 세상이라는 것이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이해 가능하다라고 기대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